증산상견님께서 그려놓으신 오선 위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선 위기도의 뜻은 이 다사도자는 밭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감남사고연세에 보면은 궁궁을 알아야 수말밭을 안다. 그 밭천자가 입구자가 다섯 개 들어가는데 이 입구자의 뜻은 우리 몸의 감각 시스템이 다섯 개로 되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개의 감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오감의 밭이라고 합니다. 이 입구자 큰 입구자에다가 가운데 열십자를 넣어서 우리의 오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창조주의 근본 뜻입니다. 창조주의 그 성이 성입니다. 십가성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의 몸을 창조했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천의 신선의 둘레 그 좋을 때 그림이다. 이 창조주께서 이제 그 인류의 정의를 세우는 저울대 그림이다 이런 뜻이 쓰시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는 무엇이 옳은 정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옳다고 저울대를 가늠하는데 이제 그 근본의 저울대를 정의를 세워서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천지 지주장, 하늘이 땅으로 가는 주의 베풀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이제 주께서 이제 인류에게 베푸는 역사입니다. 사물 지주창, 여자 광대의 머리가 사물을 헤아려 간다. 하늘에서 오신 분의 그 모습이 여자 광대 머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자 광대 머리는 여자 광대 머리라 하면 이 교감 남서 예언서에 보면은 붙은 금관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붙은 금관은 상투 머리에 말머리는 머리를 길게 길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자 광대 머리가 사물을 헤아려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음양지발각,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것을 깨닫는다. 이 음양의 궁은 바로 교감남사고연서에서 궁궁을을 이 궁궁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자를 보면 파쇄를 해서 보면 가다, 간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 궁이 있는데 그 활궁이 또 함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활궁의 뜻은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건데 이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또 겹쳐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궁이 음양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사물 인사 각지 사람이 일을 새겨간다. 사람이 이제 일을 새겨가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새기는데, 이 현무경에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사방으로 해놓고, 그 정의는 하나, 둘, 셋, 네 개씩 쌍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세우면, 바른 건네 가지. 첫째, 비폭력입니다. 이 정의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비폭력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폭력을 일말의 예외를 두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면 폭력은 더큰 폭력을 부리기 때문에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일말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랑에 매라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에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 비폭력을 그 정의의 첫 번째로 정합니다. 인류는 폭력만 없으면 무사히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은하권 문명으로 복지의 세상으로다가 발돋움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합니다. 바른 건네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선택적 자유입니다.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드린다. 현재는 이 자유가 평등한 자유를 주창을 하는데 사람마다 그 소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똑같이 그 선택적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선택적 자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 현재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이제 뽑는데 그 선거 자격권이 똑같이 쥐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의 인류 과학자나 또이 현재 사람들이 바보라고 일컫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가 쥐어져서 선거에 투표를 한다면은 천재의 그 역량이 바보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적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자격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뽑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적 자유는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재 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이 천재들에게 인류의 중요한 선택권을 맡겨야 합니다. 천재만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고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지, 인도해 나가는 것이지, 대중에게 여론을 수렴해서 대중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택 천재적 정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베풀매 복지. 이 복지는 의식 사회의 절대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복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불안을 느낀다면 이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가 절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풀매 복지라는 것은 이 아리랑 동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베풀매를 실현해서 그 베풀매 복지를 아리랑 동산에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리랑 동산에 베풀고 아리랑 동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의 복지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완전한 복지 사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정의를 네 가지를 세우고 또 옳은 정의 네 가지를 세우는데 첫째는 옳은 정의로서 첫째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사랑이지 남녀 간의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남녀 간의 즐기는 것은 유의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자신이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이 생각하는, 이 사고하는 의식을 초식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은 바로 명상에 있습니다. 명상이란 밝게 의식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훈련해서 밝게 의식하는 의식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상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이 목매함, 그러니까 어리석음,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과학적 사고로 분석하고 증명해서 확연히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옳은 정의입니다. 네 번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성격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기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다른 견해를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인류는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조화로운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바른 정의 네 가지와 옳은 정의 네 가지를 지정해 놓으니 이 정의를 바로 세워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홀생홀유,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있다. 이 아리랑 동산은 이제 하늘의 역사를 펼치는 역사이므로 이 역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38휴전선의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는 것이 이제 갑자기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갑자기 생겨나는 그 아리랑 동산이 바로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이므로 그 아리랑 동산을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그 따라 이르는 사람이 한 날은 십승의 달로 숨쉼이 거듭 있다. 무성하게. 영생불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여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등록되시기 바랍니다. 그 등록된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마련되는 곳에 다시 나아 이제 18세의 육체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